할렐루야.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이거 좀 보세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까지 왔어요. 오늘 자 이것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 꼬라지들 보세요. 예? 이게 또 원망이 시작했다고.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줘서 한 달도 못 되어가지고 광야에 이르러가지고 또 불평불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아론한테 또 원망하고 욕하고 배가 고파 죽겠다.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 배불리 먹고 그렇게 지낼 때 너희가 뭐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 죽게 만들냐? 이러고 좀 또 불평불만하고 있다니까. 내 이거 막 이거 읽으면서 말입니다. 야, 저기 저 이스라엘 민족이 내 꼬라지였구나. 저기 옛날에 내 꼬라지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 지금 말고 저기 내 꼬라지였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지극히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그 노예 그 짐승 같은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자기를 눈으로 봤어요. 봤다니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이 행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상 눈으로 봤다. 홍해를 건넜어. 또 그 뒤쳐왔던 애굽 군대는 다 물귀신들이 됐지 않습니까? 지네 눈으로 봤다 이게. 자기네들은 물 건넜어요. 광야에 들어와서 또 뭡니까? 그 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엘리 이 원래 숲곳에서 이집트 그 숲곳에서 출발해가지고서는 출애굽을 해가지고서는 쭉 그 저 홍해 밑에 남쪽으로 내려오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쫙 지도를 마음속에 그리세요. 쫙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마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아이고 모세한테 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목 말아 죽겠다고 투정을 거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잎을 던져가지고 쓴물 그 마라 쓴물을 달게 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밑에 엘림으로 왔어요. 엘림은 마라하고 신의 그 신광야라 그래. 신광야 중간에 위치한 그 그 신광야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또 배가 고파서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어요. 왜까지 끌고 와서 우리 집에 죽겠어요. 산송장 만드느냐 뭐 이러고 지금 원창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이렇게
거기 내 꼬라지였구나 옛날에. 그걸 보니까 참 고수를 금치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배고프고 그때 굶어 죽게 내려올 수가 없어. 그 불평을 다 들으시고 참으시고, 그래 걱정 말아라, 내가 매게 주마. 응? 그래서 양식을,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려, 피같이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뭐냐? 만나를. 응?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만나를 매일같이 먹으면 못 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 그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전능한 자에 너를 인도하고 애굽에서 인도하고 기적을 베풀어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내가 저 약속의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까지 내가 데려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또 불평을 들고 참고 만나를 가 하늘에서 내려줘서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또 만나를 먹고 나니까 또 불평해. 또 불평해. 그거 보니까 민수기 11장 보니까 말이에요, 그 출애굽할 때 그 다른 민족이 좀 작것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불평을 갖다 하기 시작해서, 아이고 고기가 먹고 싶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불평 불만 사게 하고 자꾸 원망 불러일으켜가지고, 이 좀 불평 불만하면요 이게 전염병 같이 퍼집니다. 예. 이 불평만은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만나를 먹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알고, 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으면 감사하고 매일 당연하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지어치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에 아무런 감사만 알았다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당연히 주어진, 에? 이 장례주의 환경과 사람과 조건 속에서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 당, 그냥 주어진 거구나 감사할지 모를 때, 만족하지 못할 때 환경에 대한 자꾸 불평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은 이게 산불까지 번집니다.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실 적에 그 만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즐겁게 사는 뜻을 발견했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불리면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고생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감사가 더 잘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 인간이에요. 그 또 이게 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또 꼬마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오냐 보세요. 매출하기를 내보냈어요. 그 이스라엘들도 아침에는 이 팬케이크를 먹었어요. 맥도날드 저 팬케이크 똑같아. 그 이슬이 지면에 쫙 내려가지고 이슬이 말리면은 가시 같은 게 해가지고 그 맛이 허니 달콤하다 그랬어요. 이 팬케이크 그래요. 맥도날드 팬케이크 먹어봤었죠. 나 팬케이크 좋아해. 팬케이크. 그다음에 저녁 아침에는 맥도날드 가서 먹고 저녁에는 저 스테이크 집 가서 스테이크 고기 매출하겠어. 그거 먹었어요. 아 이렇게 아침 저녁 이렇게 잘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평해요. 모세까지도 원망했어요. 근데 보니까 민수기 11장 보니까 모세가 이 매출하기 이게 하나님께서 주기 전에 고기 먹다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그냥 자꾸 야 너 고기 좀 달라 고기 좀 먹을 막 고기 안 먹고 싶어. 이러니까 모세가 하도 지쳐가지고 등산에 못 견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죽여달라 그랬죠. 모세가 아니 내가 이 민족을 이걸 내가 뭐 어떻게 다 떠맡고 지금 여기서 끌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해 된다 이렇게 자빠졌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내 손이 짧아서 내가 매출하기를 보내서 담백해 주겠다 하니까 아이고 이 많은 민 사람은 어떻게 담이냐 모세가 믿질 않았어요. 내 손이 짧아서 못하겠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도 의심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그냥 네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매겨주겠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은 책임져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참을 메시지는 뭡니까? 불평하지 말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날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주기도문을 믿지 않습니까? 이러한 양식을 접시고 양식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욕심내면 안 돼요. 이게 다 욕심.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여기도 이제 안식일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꼭 저기 만나서 한 5멜씩 매일 한 2.2리터입니다. 5멜씩 걷어가지고 가라. 그래서 욕심 많아가지고 그냥 곱빼기로 걸어갔다가 따놓으니까 다 어떻게 냄새나고 썩어서 못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이제 매출하기도 한 열 호멜 어떤 친구는 어떤 그 욕심 많은 거 열 호멜을 갖다가 한 호멜 하라는데 하루에 열 호멜 220리터 열 호멜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먹겠다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연병으로 쳤다 그랬어요. 죽여버렸어. 고기가 이빨 새끼기도 전에 죽다 그랬어요. 욕심을 내니까. 이게 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또 답을 우리가 또 아까 낼 때는 욕심 부리지 말아요. 다 이 삶에 욕심 내게서 그렇게 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응? 원망하다 많이 죽었어요. 텐트 불이 나서 다 죽었어요. 연병에 죽었어요. 욕심 낸 사람들은 다. 욕심내지.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자, 빨리 하게. 이 우리 하나님은 욕심내면 좋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날 온전히 믿어라. 내가 책임져. 일상생활 내게 이러한 양 만나를 주듯이 일하는 적에 우리의 일상생활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도 중요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잡을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삶의 주관자시만은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 안식일을 너희도 거룩히 지켜라. 여기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안식일날은 일을 하지 말아라. 거룩히.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 인간들이 먹고 삶에 바쁘고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우리의 삶에 주관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그런 시간과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그때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안식일은 구약 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지금 주일에 해당하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하지 말고 온전히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 주 너의 하나님을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일주일 동안 하루를 구별해 놨어요. 예.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만나도 그 전날 안식일 전날 두 배를 거둬놔라. 두 배를 거둬놨더니 딴 때는 두 배 거두면 다 썩었는데 그 전날 거둔 건 썩질 않았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요. 안식일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 이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세요. 내가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지금 여기저기 미국에 말이에요. 치킨렛이라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게요. 맥도날드 지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프랜차이즈 스토어입니다. 일요일 날 문을 안 열어요. 그 오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일요일 날 일을 안 한다니 문을 닫다니까. 내가 가보니까 점심 때 가면요. 롱 라인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줬어요. 일요일 날 문을 닫는데. 맥도날드 다음으로 지금 세계에서 큰 체인으로 급성장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보세요. 크리스찬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일요일 날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문 연 가게 많습니다. 예.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일요일 날 일을 하시면 일을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이 안식일 주일 지금 주일이죠. 주일날 하나님만 거룩히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계 일을 안 하고 온전히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란 복을 내려서 지금 그 체크리스토 그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교하셨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오.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오. 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 영생하며 내가 줄 떡은 세상이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또 안식일과 관련해서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이죠.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너희가 굶주리고 주리고 내가 훈련시킨 것은 사람이, 자 보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서만,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적인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이걸 먹어야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영생하는 천국 복락을 누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